지금부터 국민의례를 거행하겠습니다. 통진당이 지금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헌법재판소에 통진당 해산 신청을 접수했습니다. 맞습니까? 친북 반미 세력, 그 다음에 중북 세력, 이 세력들은 우리 대한민국에서 있어서는 안 돼! 있어서는 안 돼! 대한민국의 적, 공보의 적, 종북 척결! 종북 척결! 북한 3대 독재 세습 세력에 충성하는 통진당 즉각 해산하라. 춥다, 추워서 못 살겠다. 늦가을 첫 추위가 추운 것이 아니라 삭발의 선불일까지 하며 헌법재판소를 향해 새 과실을 하는 통진당의 모욕지한 몰지각에 마음이 꽁꽁 온다. 살까지 떨린다. 우리 국민들, 젊은이들 모두의 공공이 돌다. 통진당은 누가 봐도 완벽한 공천 집단이다. 누가 봐도 공식적인 국가 반역 집단이다. 나아가 김정은을 도와줄 것이다. 이런 나라에서 사는 오늘이 너무 추워 국민들은 못 견딜판이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젊은이들이여, 우리는 반성할 줄 모르는 통진당을 향해 삭발한다. 아! 종북세력 이석기 변호하는 종북 변호사 온 국민이 퇴출하자. 아! 헌법재판소는 대한민국 5천만 국민을 반역하고 북한 무력 통일을 주장한 통진당 즉각 해산. 한국인권연합회 일동. 자, 해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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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반역! 전화!